안녕하세요. HIV의 리보세라닙은 VGFR2를 표적으로 하는 신생혈관 억제제 리보세라닙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V는 뭘까를 봤을 때 Vascular라고 합니다. 즉 혈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면은 VGF가 있고 VGFR이 있습니다. 이 R은 리셉터라고 하는 수용체라고 합니다. 뭔가를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체는. 근데 혈관은 vascular라고도 하고 blood vessel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다시 가서 VGF에 혈관 내피 성장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장인자는 growth factor라고 되어 있고요. 내피라는 게 뭔가, 동맥을 이제 예로 들면은 동맥에 이제 벽이 있잖아요. 이 벽이라는 것은 내막이랑 중막, 외막 세 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내막이 내피세포와 이것을 덮고 있는 탄력성 섬유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가서 혈관 내피. 혈관 내피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내려가 보면은 여기 가장 안에 있는 거죠. 이 내막. 내피세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탄성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마치 우리가 전선 같이 생겼죠. 구리 같이, 구리 전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이게 내막, 중막, 외막 있잖아요. 이 사이에 있는 탄성판들은 결합 조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동맥 속에 또 혈관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혈관 내피라는 것은, 일단 혈관은 베스큘러라고 하는데, 혈관 내피라고 하는 것은 여기 동맥으로 예를 들어서 보이는 여기 내막이랑 내탄성판까지 합쳐서 내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죠. 엄청 강력하게 퍼프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탄성, 벽의 탄력성 섬유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탄성이 풍부하다. 그래서 탄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늘어날 때잘 늘어나고, 혈관벽이 넓어질 때잘 늘어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내피세포, 그 내막은 동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세혈관에도 있습니다. 여기 내피세포가 있죠. 그리고 이 모세혈관은 다른 뭐 근세포, 결합조직, 아까 봤던 위에서 결합조직이라고 했던 내탄성판, 외탄성판 이런 것들이 없고요. 내피세포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동맥에서는 펌프질을 하니까 탄성이 좀 많이 필요할 텐데, 모세혈관은 그 다음에 이제 졸졸졸졸 흐르듯이 몸 구석구석으로 가는 거잖아요. 얇은 모세혈관이. 그렇기 때문에 뭐 탄성이 있는 결합조직 같은 것보다는 내피세포만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동맥 이렇게 하나, 둘, 셋, 뭐 여러 개가 겹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껍고, 그렇겠지만은 모세혈관은 내피세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얇겠죠. 두께가 더 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직과 접해가지고 혈관 내외의 물질 교환에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얇기 때문에 온몸 구석구석에 이렇게 물질 교환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맥도 내막, 중막, 외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막은 이렇게 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민무지근과 탄력 섬유가 적다고 하네요. 그리고 결합 조직이 많다라고 하니까 제 아까 설명은 잘못됐네요. 탄력 섬유가 결합 조직은 아니고 그 중에 하나라는 거고, 결합 조직이 많기 때문에 탄력성이 작다. 결합 조직은 많은데 탄력 섬유는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탄성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또 다른 왜 탄성판이 없죠? 아, 여기 보니까 이 결합 조직이 탄성판인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뭐풀 본드 같은 게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동맥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 본드로 붙인 것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이 본드가 결합 조직인 겁니다. 본드. 그래서 결합 조직. 그래서 탄성판이 동맥은 외탄성판, 내탄성판 두 개가 있는데, 반면에 정맥에서는 탄성판이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에 없죠. 동맥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탄력성이 작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피가 다 돌고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펌프질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은 아니죠. 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력성은 이제 작아도 괜찮은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탄력이 없기 때문에 줄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피가 뭐 역류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피가 고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맥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혈액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보면은 혈압은 이제 대동맥이라는 데서 가장 높죠. 그리고서 계속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모세혈관, 그 소정맥, 정맥. 그리고 이제 탄력성 있는 요 탄성판. 탄성판은 아까 이제 그림에서 보니까 이제 탄성판 개수는 동맥 쪽이 2개였었고 모세혈관은 없고 정맥은 1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대동맥이 이제 심장에서 바로 나오니까 당연히 혈류 속도도 가장 높죠. 그래서 혈압도 높고 혈류 속도도 높고 쭉둘다 내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혈관 쪽에서 혈류 속도가 가장 낮은 것은 이제 아마도 물질 교환을 하려면은 빠르게 지나가면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게 모세혈관이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총 단면적은 모세혈관이 가장 높은 걸또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보면은 혈관 신생은 기존 혈관으로부터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는 기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 내피 성장 인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록뱀으로 넘어와서 초록뱀을 분봉으로 보면은 제가 초록뱀 유상증자 결정이 나오고서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는데요. 그 영상에 뭐 전부는 아니지만은 돈이 되는 정보들이 숨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매매를 했는데요. 매매 내역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찍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본 계좌도 똑같이 이제 매매를 했고요. 정확하게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딱 팔았는데요. 항상 역사는 반복된다는 점,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 올려드린 게그 유상증자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매매에 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영상에서 다루는 것들이 전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는 아니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왜 여기서 사고 왜 여기서 팔았는지에 대해서 근거들을 설명을 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아니라 중국 양해가 열렸죠. 그래서 3월에 매년 열리는데 이번에는 연기가 된 걸로 보입니다. 양회는 이제 중국 정부의 운영 방침이 정해지기 때문에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협은 매년 3월 3일, 전인대는 3월 5일부터 열리면서 개최 기간은 10에서 12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보면 3월 3일에 여기 정협이 열렸죠. 그 다음에 3월 5일 정무 업무 보고, 옆에 비고에 보면은 전인대 개막 이렇게 써져 있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월 3일에 정협이 열리고 3월 5일부터는 전인대가 열리고 개최 기간은 10에서 12일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각 대표들을 다 포함해서 약 3,00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전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는 5년이고요. 그래서 각종 역할들이 엄청 많아요. 뭐 헌법 개정, 뭐 집행 감독, 뭐 여러 가지 선출, 파면, 예산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협이라는 것은 중국 최고 정책 자문 기구라고 하고요. 약 2,000명으로 구성이 되고 이것도 임기가 5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라서 영향력은 전인대보다 낮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초록뱀이 양회랑 좀 연관이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2019년 3월에는 어떻게 됐나 한번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2일에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오히려 3월 3일 정확하게 볼게요. 3월 3일 시작할 때는 여기 뭐 주가가 그냥 횡보하고 있었죠. 그래서 2019년에는 오히려 더 하락하고 뭐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한령 해제가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이제 있다는 게 차이죠. 그래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양회가 부각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건 왜 떨어졌을까? 3월 22일에 초록뱀 데코엔이 의견 거절에 따른 경제적 손실 없어라고 나왔습니다. 60억 원 규모의 42회차 시비 담보 A9 미디어 주식 100% 질권 실행.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데코엔이가 의견 거절을 받았기 때문에 60억 원 규모의 시비에 대해서 이제 담보로 받은 A9 미디어 주식 100%를 질권 실행한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환을 못 받게 되니까 담보로 받았던
이 주식을 실행하게 된 거죠. 42차 시비 상한에는 문제가 없다. 왜냐, 담보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도 시장은 이게 우려스러워서 하락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42회차 시비 담보물을 실행했고, A9 미디어 주식을 100% 가져와 자회사로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능 제작을 하는 A9 미디어, 드라마 제작하는 초록빛 미디어가 유기적 시너지 창출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은 10%대 급락했다고 하는데요. 11시 39분에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차트로 보면은 저가가 마이너스 14%까지 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한 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또 다른 사례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